죽고 싶으냐? 이상하다. 우리 집 쌉싸개는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하는데. 어허, 이놈이 내가 누군줄 알고. 나 여우지? 나 마음이야. 딱 한번 과거를 AS 할 수 있다면 나는 주저없이 이 순간으로 돌아가리라. 그 아이가 절대 나를 찾지 못하게. 미안. 어떻게 넌 길도 안 까먹고 맨날 오니? 혹자는 말한다. 백두대간을 뒤흔든 희대의 스캔들이었다고. 인간에게 마음을 내준 산신이라니. 지금 같으면 청문회 감이었지만 난 아무래도 좋았다. 그녀가 내 숲에 깃드는 것이 좋았다. 짐작하다시피 이 러브스토리는 비극으로 끝난다. 누군가 그녀의 인생을 훔쳤다. 삼도천을 넘어가면 영영 다시 볼 수 없으리라. 잡을 수 없었지만 차마 보낼 수도 없었기에 나는 공권력을 남용하기로 했다. 되니까 몇 번인가 닮은 꼴을 만나기도 했지만
저기 왜? 내가 준 여우구슬은 없었다. 미안합니다. 아음이니? 넌 아음이 아니었어. 오늘 본 건 잊어라 전부.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린다. 나는 너를 기다렸어. 그때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나? 실례지만 말이야. 실례되는 질문은 사절이야. 특히 프라이버시 관련. 오케이. 질문을 바꿀게. 세상에 너 말고 여우가 또 있는 거지? 설마 다들 사람 모습을 하고? 이 도시를 전전하고 있지. 니들과 똑같이 부동산 대란이며 작금의 경제 위기를 걱정하면서. 혹시 결제는? 여기요. 현금으로 하시면 DC해드릴게요. 그럼 신돈 말이야. 고려승려 신돈이 여우라는 게 팩트야? 오마이갓. 다른 건? 계산. 그 여우 말고 다른 것도 있어? 있지. 대체적으로 니들이 상상도 못하는 구성. 오늘은 식사 어떠셨어요? 괜찮네. 자, 여기서 헤어집시다. 다시는 만나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. 왜? 우리 부모님 어딘가에 살아있다. 그걸로 끝이야? 첫째, 나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. 둘째, 피치 못해 우리가 섞여 살고 있지만 네가 속한 세상과 내가 속한 세상은 엄연히 달라. 알아, 아는데. 예전에도 세상의 비밀을 엿본 사람들이 있었어. 뭐 대부분 미쳐버리거나 명을 단축했지. 상관없어. 걸리적거리지 않을게. 내 앞에서 사라지지만 마. 아, 일단 전화 좀 받지. 재환아, 내가 지금 전화 받기가 좀... 동료가 상을 당했대. 이빨 빠진 꿈을 꿨다더니. 꿈? 나도 후배도 다들 악몽을 꿨거든. 전염성 있는 악몽이라. 진짜 보고 싶어? 내가 사는 세상? 에이, 이불에서 냄새나. 안 빨았나 봐. 그러게. 시설 좋은 민박집 놔두고 고집을 왜 부리는데? 넌 몰라도 돼. 근데 있잖아. 나 지방 간 있다? 만성이야? 대개 간 건강을 내가 왜 알아야 되지? 풍미우라며. 뭐 혹시라도 간이 먹고 싶다든가. 그딴 거 안 먹거든? 진짜? 간 디스토마 몰라? 웃지 마, 그 얼굴로. 내 얼굴이 뭐? 왜? 못생겨서 그런다, 못생겨서. 어머, 어머. 다시 태어난 각시 찾으려고 기억과 섬까지 가셨어? 에? 그 생긴 거랑은 다르게 순정파시잖아요. 아우, 여우는 한 번 맺은 짝이랑 평생을 간다더니 로맨틱하다. 로맨틱은 무슨.
그것 때문에 무슨 대가를 치렀는지 아시잖아요. 살다 보면 한 번쯤 목숨 걸고 싶은 상대를 만나기도 하잖니. 저는 절대 사랑 같은데 목숨 안 걸 거예요. 하. 이현님 지킬 거야. 뭐 그것도 사랑이라면 사랑이지. 나는 뭘 기대한 걸까? 그 여자 다시 태어났지? 죽었게 살았게? 그때 그 얼굴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나? 찾지 마라. 다음 그문까지 못 찾으면 네 여잔 죽는다. 그것이 또 한 번 네 운명을 뒤집어 놓을 게다. 아이고. 어때? 갖고 싶지? 아니 세상에 이 귀한 산삼을. 아이고. 이게 돈이 다 얼마야? 아이고. 안 돼. 아이고, 저기. 일단 이 여자랑 얘기부터. 반말은 하지 마시고. 74살이래. 나한테는 애기야. 아니, 무엇이 그렇게 궁금한데? 아, 저 왜 다들 그 머리에 대해서 그렇게 함구하시는 거예요? 아이, 그건. 아이, 자기가 말이야. 어? 아이고. 우리한테 들었던 소리 하면 안 되네. 약속 드릴게요. 그러니까 그것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오. 왜 사람 보가지 말이야. 재원아. 피디님 놀라지 마세요. 비슷한 사건이 진짜 더 있었어? 피해자는? 네 명 다 신혼 불상의 여자들이요. 언제야? 맨 처음이 1954년이에요. 1954년? 대체 이 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? 저 사람... 저기요! 평희 씨 아버지랑 같은 배 타셨던 분 맞죠? 저기요!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! 잠시만요! 도망가시는 거예요. 썩 꺼져라 이 귀신아. 죽이지 마. 유리야. 내가 갖고 싶은 게 생겼는데 말이야. 여기? 여기 이제 막 개장했어. 귀신의 집. 별로 안 다쳤어. 뭐야? 민간요법. 뜨거워. 엄살은? 너무 뜨거워, 네 손. 뜨거워 죽겠어.
이게 뭐야? 오랜만이야, 이현. 뭐야, 너? 나야. 네가 기다리던 그거. 뭐? 근데 있잖아. 나 왜 죽였어?